2020년도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종합주가 연일 지금 급락을 해서 자,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저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26탄인데요. 이 종목도 최하 2000%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5탄, 26탄하고 똑같이 2012년도에 제가 추천해서 2000%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다시 급락을 해서 대박 종목 26탄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선물 옵션, 지금 여기 보시면 2023년도까지 장기 투자 이렇게 나올 것, 요 자료는요, 201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저 연도수는 좀 달라집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15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똑같은 날 추천하면서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하면서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자,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제가 730일이 걸렸는데 730일이 2년입니다. 제가 왜이 자료를 만들었는가? 여기 지금 1000%짜리 보이죠? 자, 1000%. 자, 이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왜 만들었는가?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016년도, 2018년도. 왜 만들었는가? 이제 세계 대금융 위기가, 엄청난 위기가 올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요새 너무 주가의 흐름이 이상하다가 보니까, 요새,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날이 올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한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서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2년 동안 홀딩을 하면 얼만큼의 수익이 터지는가?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자료는요, ETF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ETF라고 하는 건 국내 선물 옵션의 방향, 종합주가가 오늘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배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이 수익 근거 자료가 똑같이 730일 동안 이 근거 자료를 만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붉은 태양 차관성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구제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믿음이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2016년도서부터 2년 동안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그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자,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고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셔야 된다. 자, 제가 2019년도에 해외 선물에서 금융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지금은 6억 2,613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6억 2,613만 원이 나오죠. 자, 국내 선물 옵션,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옵션, 이렇게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유튜브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TV에 전문가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 금융소득을 100%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거 이 국내 선물입니다. 이 국내 선물, 그러니까 ETF 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자, 이것은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해외 파생, S&P,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크루드 오일에 투자해가지고 버는 수익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물 옵션에 대해서 고수라고 하는 것은 종합주가가 오늘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전문가죠. 그런 전문가면 그렇게 수익이 잘 난다면 그러면은 2019년도 이제 2020년도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죠. 그 근거자료 제공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드리는가? 사회환원금을 20%를 지불하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고 있는데 이런 미친 짓거리를 제가 왜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회사인가? 지금은 법인채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돼서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직장 걱정 없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 그 다음에 미래, 여러분들의 자식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활동을 했었던 사회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직장 걱정 없이, 정규직으로 살면서 노후에 내가 배당금을 충분하게 받으면서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그 사회 운동.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꿈의 결실이 지금 국민기업 관성으로 법인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보다 배당금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자, 매달 연 6%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요. 이 어려운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하는 이런 꿈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내 아파트가 10억이면 10억짜리가 3억이 될 것이고, 3억짜리면 지금 1억이 되는 그런 대공황이 올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서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배, 자산을 10배, 1000% 이상 벌어들이는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지금 동종목은요, 2000%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 비용을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1000%짜리는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면 500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이 5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제가 500만 원을 전액 다 돌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 거면 50%를 지불을 할때 무작정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으로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면 그 종목을 추천받은 금액을 도로 돌려드리면서 여기에 사용하는 거 50%를 얹어서 250만 원, 합 75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금으로 배당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하는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매달 25일 날 사용하는금을 지불을 하면 배당금을 받은 그 금액을 저희 카페에다가 인증샷으로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지인들한테 나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SNS 홍보를 해 주셨던 그 자료를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회환원금 50%를 배당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런 사회환원금 50%를 주식을 무료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료 추천하면서 이런 미친 짓거리를 제가 왜 하는가?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운동, 사회활동을 하려고 이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에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을 살았다. 자,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20년 전에 SBS 전국 CF 방송 수익, 제가 벌어드는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CF 자료를 만들면서 제 인생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린 세월이 15년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국민기업 관성이 태동되기까지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최하 2000% 이상 터지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선물 옵션 카페를 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500개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26% 350탄, 335탄, 1660%, 1006%, 312탄, 2008년도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3년을 급락했습니다. 3년 급락하고 바닥을 회복하는 데 2년이 걸려서 합이 5년인데요. 자, 5년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 앞으로 대박이 터질 종목,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자그마치 500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500개를 골라서 이 종목을 다 추천드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황 분석을 드렸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날, 그리고 그때 이후서부터 1000%, 2000%, 3000%까지 오를 때까지 제가 어떻게 홀딩을 하면서 대박이 터지도록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그 근거 자료가 이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개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시간 나서 몇 개만 보시면 저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될 겁니다. 이제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올 때에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100년 만에 오는 기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딱한 번밖에 맞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시기가,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그 근거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 환원금까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2000%가 수익이 터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1억을 투자를 해서 20억을 번다면,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대주주가 돼서 저랑 세상을 바꾸는 데에 여러분들은 많은 봉사 후원금을 내시게 될 겁니다. 그럴 미래의 대주주를 모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꿈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이 선물 옵션의 전문가라고 하는 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지 급등을 할지 미리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날 제가 월가 애들의 포지션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가 애들이 이렇게 주가를 엄청나게 3대 지수를 끌고 올라오면서 현물, 주식에 대한 현물을 팔아먹고, 요날 하락장에다가 파생시장에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야, 이거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매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거 보고, 야, 이거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 이 코로나로 전 세계를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가 애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을, 이런 엄청난 작전을 피고 있다. 그러면서 하방 포지션에다가 파생을 엄청나게 물량을 실어버리고, 이거를 주가를 빼는데 뭔가 엄청난 이슈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 적게 들이고 급락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월가 애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제가 이날, 어제 미국 다우 시장에 이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 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을 전부 익절을 치고 그다음에 손실 나는 것은 전부 다 손절을 쳐라.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글을 썼는데 다우지수가 매일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니까 제가 이 글을 썼을 때 저희 카페 회원님은 단한 명도 제 이야기를 믿고 수익 실현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전부 다 손실이에요. 안 믿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엄청난 사태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6탄을 공개를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12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포함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1700%의 수익이 났습니다. 1700%. 바로 이 고점에서요, 이 고점에서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바로 요 날. 요날 저희 카페에서 제가 전량 매도를 해라 라고 시황을 분석 드렸던 날이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앞으로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그랬더니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10년 동안이요?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내가 이 종목을 또한 똑같이 추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쳐다보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지금 우리는 여기 맨 꼭지에 전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이 종목을 한 번도 안 쳐다보다가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로 26탄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동종목은요,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자, 동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1,500원입니다. 1,500원. 1,500원인데요. 잠재자산이라는 이론을 세계에 처음으로 6년 전에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 잠재자산을 주식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 경제 이론은 없습니다. 없는데 세상에 6년 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너희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잠재자산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잠재자산에 대한 이론을 대한민국에 최초로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저울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아까 이제 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죠. 이 종목을 저희가 얼마에 매도를 쳤는가, 주당 몇천 원에 사가지고 자그마치 2000%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18,000원에 전부 다 17,000원, 18,000원에 수익 실현을 하고 엄청난 수익을 냈었던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600원인데요. 2,600원인데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워낙 종합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추천을 받고 싶으시면은요, 딱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시고, 앞으로 금융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00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현재가가 2000, 종가가 2600원인데 다소 토막 나면 500원입니다. 자, 500원이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도 제가 만원 조금 넘는다 그랬죠. 그냥 만 원으로 잡자고요. 자, 만 원으로 잡아서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500원,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텐데, 자, 500원까지 떨어지기를 제가 희망을 하는 거죠. 500원까지 떨어져야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갔던 이때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수익이 났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제 또 작전을 또 헤쳐먹을 거거든요. 헤쳐먹을 거를 제가 불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500원까지 주당, 이 대공황이 오면 500원 안 떨어집니까?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지금 앞으로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지금 2600원짜리가 뭐가 용가리 통뼈라고 지가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희망 바닷가를 500원을 봅니다. 500원을 보면은요, 이 종목은, 자, 500원짜리가 5천원 가면 1000%고요. 내 잠재자산, 아까 이제 만 원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내 잠재자산 만 원만 찾아 먹어도
2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 7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추천드렸을 때보다 꼭지 목표가가 친날 이때까지 잠재 자산이 자그마치 100배가, 아니, 그러니까 100배란다. 100%가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약 18,000원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제가 이 종목은 10년 동안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4년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락하고 있는 거, 급락하고 있는 거. 왜? 작전을 해 먹어야 되니까. 또 그래서 얘네들 작전 세력들은 지금 이 종목을 2,000원, 아니 저 2,000%를 목표가를 잡고 있을 것이다.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로.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를 앞으로 만나실 분을 위해서 원래는 2,000%면은 추천가가 2,0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그냥 선물용으로 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다라고 이제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00원까지 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최하 2,000%가 터지는 종목 올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제 이야기대로 앞으로 이제 지금 금융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 종목은 지금 2,600원에서 제 이야기대로 5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 이야기대로 2,600원에서 2,400원, 2,000원, 1,900원, 1,700원, 1,000원 이렇게 빠지면 그 빠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매일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매일 복권 맞는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여러분들은 돌리게 될 겁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의 바닥 금액을 500원으로 봤기 때문에. 제 이야기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1억인데 이 종목에다가 올인을 터뜨리게 되면 내 재산이 최하 20억이 될 것이구나.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종목을 다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하루 일당 노가다를 하든 날품팔이를 하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이 몇백 원짜리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주워 담으시면 훗날 여러분들의 재산은 20배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00%를 맞아서 22억의 자산가가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인생을 맡기게 될 겁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은 이 국민격 관성에 찾아오셔서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대한민국을 바꿔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게 될 겁니다. 그때의 대주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이라는 이 엄청난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미래의 대주주 회원님을 지금 모시고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모르는 사람들 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대박주를 추천받고 싶다 그런 분은 여기 사회화는 50% 배당주 신청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절차를 밟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찾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